무더운 여름날 밤 시원한 바람을 찾아 공원으로 향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몇 년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더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선한 여름밤 창문을 열어놓은 채 시원한 수박 한 입 베어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선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후덥지근한 공기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쩌다 이런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도시 한복판, 아스팔트 도로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뜨거운 공기는 고층 빌딩 사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게 되는데요. 열이 갇혀있다 보니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질 또한 나빠지게 되는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도시 열섬 현상, 과연 광주는 안전할까요? 2015년과 2017년 광주의 열섬 현상 지도를 비교해봤을 때 2년 사이 열섬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도시 내 친수 공간을 만들고 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 만들기 등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시 열섬 현상이 시민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별을 권장했습니다. 조그마한 변화로 다시 시원한 여름밤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